0047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써니전자입니다. 써니전자의 테마는 안철수이, 하, 있습니다. 써니전자, 은, 는 동사는 수정진동자 및 응용제품 등 정밀공업용 제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으며 사모투자 신탁 세 개사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 있음. 통신사업 부문에서는 동사의 주요 매출처인 LGU+, SK브로드밴드 등이 수요 증가에 따른 통신망 구축을 강화함에 따라 성장이 예상됨. 수정진동자의 경우 주요 고객은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주요 세트업체이며 각 고객사의 국내외 생산공장에 공급이 이루어짐.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1966년 9월에 설립되어 수정진동자 및 응용제품, 통신장비 등 정밀공업용 제품의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대시 주파수를 이용하는 모든 전자제품의 핵심 부품인 수정진동자와 기관망, 백본망, 가입자망, 액세스망 등의 주요 품목인 광전송장치를 생산 및 판매함. 대시의 연결 대상 종속기업으로는 유무선 통신장치 제조업체인 사무통신, 주,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 및 미국 해외법인은 2018년 중 청산하였음. 재무 대시 수정진동자의 판매 증가 및 판가 상승 등에도 SMD 타입의 수요 부진으로 전체 매출 규모는 전년 수준의 정체. 대시 유연가 구조 개선과 인건비 감소 등에 따른 판관비 부담 축소로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상승하였으나 파생상품 평가 손실 기록 등으로 순이익률은 하락. 대시 이 통사의 5g 관련 인프라 구축 본격화가 기대되나 TV 산업의 부진과 컴퓨터의 수요 둔화 등으로 외형 신장은 제한적일 듯. 2022년 9월 23일 기준 장마감 써니전자의 시가총액은 794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써니전자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897위입니다. 써니전자의 상장 주식수는 3484만 5011주입니다. 써니전자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써니전자의 퍼은 18.10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3.9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36.0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2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956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3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26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14배, 2008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42번지억 원, 12억 원, 18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6번지억 원, 58억 원, 45억 원입니다. 써니전자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3번지 22%이고 유보율은 271.06%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90.00이며 전일 대비해서 42.31-1.8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29.36이며 전일 대비해서 22.05-2.9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써니전자의 2022년 9월 23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228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335원보다 55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347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써니전자의 종가는 2280원이며 주가가 써니전자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써니전자의 종가는 2280원이며 주가가 써니전자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0%이므로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써니전자은는 거래량 27만 5,907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635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5만 4,389주, 신한금융투자에서 49,655주, JP모간에서 38,607주, 한국증권에서 32,982주, 삼성에서 24,407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NH투자증권에서 52,942주, 미래에셋증권에서 47,801주, 키움증권에서 46,262주, 삼성에서 24,883주, 대신에서 19,020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5만 5,546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2,499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안철수 관련주 써니전자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